동절기에는 좀 많이 건조하다 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화롯대를 네. 큰 화롯대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이렇게 바람이 불면 많이 이게 날아가거든요.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냥 조그맣게 해서 이제 난로 형식으로 이제 바꾼 거거든요. 그런 거 보면 조금 위험하다고 많이 느껴져요. 이제 실질적으로 소화기는 제가 비치를 해두는데 사실상 이렇게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는 안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어떤 게 이제 사용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절차들 한 번씩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하는 게 전래도 보면 안전에 대한 것 때문에 가장 이제 우려가 되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동계는 그 난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위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이제 각별한 주의를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.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면 좀 더 그런 분들은 다시는 뭐 잊어버리지 않고 안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